안녕하세요. 해리아시에요. 오늘은 글라스 데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그려보았어요. 다이소에서 산 글라스 데코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컬러링북을 활용해서 글라스 데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만들어 보았어요. 처음에는 안쪽에 있는 그림들 중 하나를 고를까 싶었는데 왠지 표지가 제일 이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우리의 앨리스 얼굴을 그려주기로 했어요. 먼저 테두리를 그려주어요. 검정색 펜을 다른 비닐에 짜주고 이쑤시개에 붙여서 그려주었어요. 비닐 그리기에는 이쑤시개가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끝을 뭉툭하게 잘라주고 활용했고요. 조금 더 뭉툭한 것과 조금 덜 뭉툭한 것 두 가지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활용해주었어요. 다 완성했어요. 금색으로 머릿결을 표현해 주었고요. 이제 안을 채워볼 건데요. 여러 가지 색상을 활용해서 섞어가면서 채워줬어요. 살색의 경우 흰색과 노란색, 빨간색을 적절하게 섞어줬습니다. 다 그려줬으니 이제 말려줄게요. 완성! 현관 중문에 붙여주었는데요.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앨리스가 배웅해주겠네요.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제가 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그러면 안녕.